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자진 사퇴한 박재완 전 충북도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 이장 3명을 비롯해 가담한 지역민들이 줄줄이 함께 법정에 선 가운데 박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. 충북도 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재완 전 충북도 의원. 첫 재판일인 오늘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. 오늘 이제 재판 시작하는데 혐의는 인정하세요? 박 전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3월 보훈지역 이장에게 450만 원을 건네고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금품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고 선거운동을 한 보훈지역 이장 3명. 유권자들을 차에 태워 사전투표소까지 데려다준 측근 등 관계자 12명도 줄줄이 같이 법정에 섰습니다. 통화 녹취, 결제 내역, 영수증 등 관련 증거들도 제출됐습니다. 법정에서 박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시인했습니다. 다른 피고인들 대부분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첫 재판에서 10명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 1년 6개월 등 검찰 구형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. 박 전 도의원과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한 2명 피고인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재판이 이어집니다. 하유정 전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낙마한 데 이어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박 전 도의원. 그러나 박 전 도의원마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섰고 임기 5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. 같은 선거구에선 11대 도의회에서만 벌써 세 번째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도 끝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는 없었습니다. 도민들한테 좀 미안한 감정 없으세요? 또 고은에서 재보궐선거 또 해야 될 텐데. MBC 뉴스 조미입니다.